쪘어. 앙쪄도 제가 여행 가는 거 알고 있나 봐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이제 미리 예약해놓은 유심칩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신가를 한국 현지에서 교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이트 30번 건너편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는 공항은 엄청 순탄해요.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심카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저 심을 못 사온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낭은 10월이 우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여행 기간 내내 비 올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맨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미리 쿨룩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공항에 나오면은 되게 엄청 그런 흥정 같은 거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예약해놨는데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쿨룩 짱! 짠! 여기는 이렇게 숙소.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깔끔하다. Do you have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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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assport! Yeah. Okay. Nice. 맥주! 이 한 잔이 그리웠는데. 너무 좋다. So, you look very young. 아, thank you. Wow. 자기 전에 면세품 언박싱을 해볼게요. 오. 먼저, 분리 바디 오일. 그리고, 르라보 향수. 단델리온인데 쿨톤, 웜톤 다 쓰기 좋은 블러셔예요. 이것도 매번 떨어지면 쓰고 있는 거고 차차 틴트 조그만 거는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해수의 귀걸인데
이렇게 약간 깰꼬만 스타일. 생각보다 알이 좀 작긴 하네. 근데 그냥 두루두루 편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걸로 사봤어요. 조그만 건데 이것도 사은품으로 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언박싱도 끝냈고, 아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화장을 씻고 자려고 합니다. 아 맞다, 여기 호스트 분께서 내일 아침 뭐 먹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쌀국수 먹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쌀국수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베트남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뜨끈한 쌀국수 먹는 거였는데 내일 아침이 엄청 기대가 되네요. 내일 봐요. 짜잔, 아침으로 먹을 쌀국수. 여러분 저는 지금 환전을 하러 여기 올드타운에 나왔는데요. 여기 초입에 이렇게 그는 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서 환전을 했답니다. 구글맵에서 찾아서 왔는데 가격 좀 보세요. 현질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주인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짜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갈 곳은 신발 가게입니다. 저는 요거 디자인을 화이트 색상으로 바꿔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진짜 발도 편하고 엄청 가벼워가지고 한국 가서도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 명함 보여주는 분들한테 신발 특별하게 할인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하세요. 요것도 되게 예쁘죠? 기모노 같은 디자인도 있어요. 여기 입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후 안이라는 곳. 저는 이 디자인으로 다른 색깔, 파란 색깔 옷을 샀었어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이게 메뉴인데요. 제가 커피 뭐 마실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난리예요, 물난리. 밑광. 어? 설마. 어, 하는 건가? 플러스? 피니쉬? 트립 어드바이저에 나온 피맛밑집에 왔어요. 저는 이번 에그 샌드위치 아보카도를 추가하고 스파이시 맛이 나는 걸로 주문했어요.
가장 좋은 곳. 여러분, 이곳은 핑크 성당입니다. 하늘이 핑크빛이 되면 더 예쁘다고 하던데 지금은 약간 흐릿해. 오, 사람들 진짜 많다. 핑크 성당을 보여드릴게요. 짠.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진 않지만 베트남 신랑 신부입니다. 1층은 보통 이렇게 음식이랑 기념품 위주로 판매하는 거고, 2층은 아우사이랑 기념품 위주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유어 텐션 플레이 제주에 오빠를 invite the passenger name.